안녕하세요, 인피니트입니다. 네, 저희 인피니트가 미니 6집으로 여러분들 곁을 다시 한번 찾아뵙는데요. 태풍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겠습니다. 네. 태풍은 제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. 몇 개월 전부터 녹음도 했고 또 신기하게 댄스 브레이크가 두 번이나 곡이냐고. 네, 그런 곡입니다. 아. 이별을 태풍에 빗대어서 쓴 가사 내용이라서 네, 태풍이 치면은 그 태풍의 눈에 그 이별을 하면은 나갈 수 없는 그냥 하자. 이별을 태풍에 빗대어서 만든 노래입니다, 진짜. 우연 씨 말대로. 포인트 안무는요. 여러 포인트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에 두 번이나 이제 댄스 브레이크 같은 간주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주 강렬한 춤을 추는데요. 포인트 안무라기보다는 진짜 어렵고 힘든 안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저는 사비의 이런 안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별 이런 안무가 있는데 꼴보기 싫어 도저히야 못 보겠어. 꼴보기 춤 별꼬리야 춤.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장수의 비결은 아무래도 누구의 춤 먹? 마음가짐을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항상 전 시작이거든요. 네. 스타트. 얘가 맨날 바라더라고. 내가 뭘 바랬지? 돈 달라고. 아니요. 성종 씨가 이제 저희랑 같은 머리 색깔로 돌아왔으면은 혼자 너무 금발이에요. 저는 일단 멤버들이 요즘에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또 콘서트를 저희가 이번에 마치고 왔거든요. 그래서 몸들이 조금 피곤한 멤버도 있고 좀 아픈 멤버도 있어서 조금 빨리 회복해서 정말 무리 없이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 바라는 점인데 뭔가 일을 더 뭐지 빡빡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뭔가 스케줄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. 욕심이 많아서요. 지금 제가 1년 2개월을 채웠는데 진짜 센 사람은 여기 있어. DJ. 예. 정확히. 아니, 그대지 말고 이제 라디오 DJ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.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엊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도 제가 V앱을 혼자서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DJ, 라디오 DJ 잘 아, 말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같이 하면 돼. 동호 씨는 좋죠. 난 새벽 2시에 안 좋을 것 같아. 왜요? 졸리더라고. 제 방송 보시고 지쳐서 쓰러져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. 네, 너무 오래 해가지고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네, 제가 주특기가 딱 13분만 하고 빠지기여가지고 뭘 시켜줘도 13분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시켜줘요. 그래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바라는 건 없어요. 그냥 13분 이상만 하기 이게 바라는 점입니다. 이게 전달이 다 잘못된 거예요. 이거는 이거 아셔야 될 게 매니저가 5분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. 전 나름대로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배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맞아. 나머지 친구들이 한 40분 하더라고요. 13분 웃긴 말 생각하는데 안 해야겠다. 해봐. 기대해봐. 좀 웃겨줘라. 대변이 있다면 소변이 있어. 아 맞다. 아 진짜 인피니트 이제 미니 6집 타이틀곡 태풍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 주시고요. 앞으로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는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응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. 예. 안녕.